안녕하세요, 물고기 잡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이고요. 물때는 열물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쉬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가 영을 못하고 이렇게 수요일이 됐네요. 벌써 오늘도 생선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네, 갈치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어떤 생선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 안강망이 7척, 안강망이 12척, 자망이 4척에서 23척의 배가 3,597상자, 거의 뭐 한 3,600상자 정도 되네요. 네, 안강망과 저 끝으로 자망 배들 좀 보이고요. 여기 바깥에도 안강망 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갈치입니다. 갈치, 먹갈치고요. 오늘 갈치가 많이 나왔네요. 여기 새띠 그리고 풀치들 좀 나와 있고요. 네, 뭐 지금 병어 덕자도 보이고 전갱이 또 보이고요. 네, 옆에 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큰 사이즈의 먹갈치들이 좀 나와 있고 마리갈치들, 여기는 한띠 그리고 원갈치, 소갈치, 원갈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띠 갈치들도 보이고요. 파갈치도 소량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토막갈치라고 해서 꼬리 끝부분이 좀 잘려 있어요. 이런 갈치들은 이제 정품보다는 토막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합니다. 조금 더 저렴하고, 이렇게 오늘 풀치들도 역시 많이 나와 있고, 역시 풀치가 뭐 가장 많긴 합니다. 풀치가 가장 많긴 하고, 이렇게 좀 갈치가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 해야 될까요? 이제 큰 사이즈의 갈치들이 한띠, 두띠 갈치들도 많이 보이고, 세띠 갈치들도 이제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좀 가격이 좀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가격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갈치, 원갈치라고 하는 것들은 한 상자에 뭐 40마리 내외로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한띠는 60마리 내외 뭐 그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새띠갈치들인데 양이 좀 적네요. 단계 있는 양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띠가 적을수록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제 풀치 다음으로 새띠. 풀치는 이렇게 띠가 두 개씩 네개 있고요. 새띠가 더 큰데 세 개씩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띠가 두 개, 한 개, 그리고 아예 없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두 띠갈치, 한 띠갈치 이렇게 없는 것들 원갈치나 소갈치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사이즈를 정리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풀치들 많이 보이네요. 풀치들 많이 보이고, 여기는 새띠갈치들, 두띠, 그리고 한띠갈치들, 마리갈치들, 원갈치, 소갈치라고 불리는 그 띠 없는 갈치 위에는 저렇게 마리갈치들이 있습니다. 네, 전갱이도 보이고, 병어도 좀 보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파갈치입니다. 파갈치. 파갈치도 좀 보이고, 여기는 자망배인데요. 자망배는 오늘 병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병어와 덕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고등어도 좀 들어와 있네요. 고등어도 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귀, 백조기, 참돔도 소량 있고, 이렇게 민어도 아주 작은 거, 통치도 두 마리 보이네요. 네, 이쪽도 뭐 고등어와 병어, 덕자들 보이고 있고요. 아이고, 고등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고등어 보이고요. 여기도 병어 덕자. 병어가 근데 이제 자랭이 병어와 삼단 병어, 이제 작은 사이즈의 병어들이 좀 안 보이네요.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병어를 많이 드시는 철입니다. 많이 드시는 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이 좀 많이 배어 있어요. 물론 수컷들은 아직 안 뵙겠지만, 암컷들이 이렇게 알이 많이 배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달병어도 보이고요. 이렇게 고등어 보입니다. 네, 참돔도 좀 소량 있고요. 네, 근데 병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서 이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또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바깥에도 이렇게 안강망배가 많은데 여기는 황서가 보이네요. 이렇게 황서가 좀작은 거와 큰거 따로 구분해 놓으셨고요. 이게 뭐꼭 구분해야 된다고는 안 하지만은 작은 거, 큰 거를 구분해 놓으면 이제 경매 볼 때도 이제 가격대가 다르게 나오겠죠. 이제 작은 것들은 작은 것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이제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놓으시는데, 구분 안 해
놓는 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꼬지, 붉은 새우도 보이고요. 병어와 덕자, 여기는 자랭이 병어가 조금 보이네요. 자랭이 병어 좀 보이고, 예, 고등어, 갑오징어도 소량 있고요. 여기 남악스가 좀 나왔네요. 네, 백조기도 좀 보이고, 여기 농어, 그리고 오징어와 한치 소량 보이고요. 참돔도 있고, 장어도 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 백조기와 통치, 전갱이와 보고, 그리고 숫꽃게, 꽃게인데 순놈이고요. 조기도 보이고, 이렇게 눈볼대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쪽 상자는 엄청 크네요. 덕자들도 보이고요. 여기도 역시 풀치가 많이 보이고, 그 위에 새띠 갈치들, 그 윗사이즈인 새띠 갈치입니다. 그리고 두 띠와 한띠 갈치들, 그리고 원갈치, 저기 소량 보이네요. 갈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풀치들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쪽도 뭐 풀치들, 풀치인데 이렇게 띠를 또 이렇게 반대로 놓으셨네요. 여기는 또 띠가 세 개짜리가 이렇게 풀치로 나와 있고, 띠가 이렇게 두 띠가 네개 있는 것들 있고, 그리고 한 띠짜리. 그리고 뭐두띠 보이고요. 좀 어지럽게 해놨습니다. 이쪽 배만 또 특별히 좀 다르게 해놨네요. 특이하게. 네, 소갈치도 보이고. 네, 황석어 소량 있고요. 이쪽도 황석어가 소량 나와 있네요. 황석어가 많이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갑오징어도 오늘 양이 적기도 하고요. 네, 백조기, 간재미도 보이고요. 등태거 간재미. 예, 참돔도 여기는 소량 있고, 박대, 딱돔, 붕장어, 호래기도 있네요. 호래기 있고, 통치, 우럭, 여기는 암꽃게들입니다. 암꽃게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게 배 부분이 까맣게 돼 있어야지 좀 보기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저것들이 이제 암꽃게 살이, 알이 꽉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 또뭐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고 백조기 예, 양이 많습니다. 꽃게들, 참돔들 보이고 있고요. 아귀와 등태거 여기도 풀치가 많이 보이네요. 새띠 갈치들, 두띠 갈치들, 예, 우럭도 보이고요. 꽃게, 통치, 병어. 네, 안강망배는 병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고, 이렇게 갈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띠, 두 띠, 세 띠, 그리고 저기 끝으로 불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도 뭐 꽃게도 조금 있고 참돔, 불치들, 그리고 황석어도 좀 소량 있고요. 황석어가 사이즈도 좋고, 뭐, 선도도 너무 좋네요. 밴댕이, 보고도 보이고요. 민어 큰거한 마리도 보이네요. 이쪽도 갈치들. 오늘 전체적으로 갈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조기들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뭐, 잡어들 많이 보이고. 아주 거대한 가오리도 한 마리 보이네요. 진짜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 큰데 간혹가다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갑오징어도 여기 보이고요. 아귀와 간재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강망배는 전체적으로 갈치가 많이 나왔고요. 자망배에는 병어가 좀 나왔어요. 갈치는 그래도 뭐 풀치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래서 좀큰 사이즈들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제법 많이 나왔고. 병어는 이제 작은 사이즈, 자랭이 병어랑 삼단 병어가 거의 없어요, 또. 꼭 뭐가 빠지네요. 그렇게 됐고, 이제 지금 갈치 같은 경우는 한 띠, 두띠 갈치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소갈치, 한 띠보다 더큰 소갈치. 뭐 3.5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갈치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많이 나오네요. 지금 갈치가 이제 알을 많이 품었어요. 알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배 부분이 엄청 약해요. 살짝만 건드려도 다 터집니다.
각자만 건드려 다 터지는데, 받아오셨을 때 이제 배부분이 너무 흐물거린다, 이제 뭐 너덜너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맛이나 이런 거는 변함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항상 또 이제 7월달 되면 이제 갈치가 금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금어기가 되는데, 지금 한 8월달까지도 뭐 알 때문에 배가 너덜너덜할 겁니다. 진짜. 그래도 드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배 부분이 너무 좀 그래서 고민이시다 하는 분들은 조금 나중에 겨울에 좀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에 한 가을 초까지는 아마 배 부분이 아주 너덜너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갈치가 지금 또 많이 나오니까 오랫동안 갈치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또 한번 구매해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황상어도 지금 이제 좀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렇게 좀 큰 사이즈도 많이 있고 저기 아주 작은 사이즈도 빠진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위아래가 다 씨알이 섞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선도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생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제 수목금은 또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동안 이렇게 준비를 못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나와줘서 좋네요.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